대구는 겨울이면 알이 가득 차 특히 더 맛있어진다는데요. 겨울 가기 전에 다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. 그럼 손님들도 극찬하는 생대구 정골의 맛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? 야, 정말 비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시면서 완벽한 그 생태탕 생태탕 생태탕? 아, 생태탕 이랬다. 와, 생태탕은 비교도 안 되지. 생대구탕 전골을 지금 끓여주셨는데 싱싱한 거는 이렇게 끓고 있을 때 냄새만 맡아도 그렇죠. 그 본연의 네.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약간 그 뭐라 그러지? 쿰쿰한 향이 살짝 나거든요. 네, 그런 건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고. 아, 이제 그거 그랬어요. 일단 싱싱할 때는 무조건 지립니다. 보통 대구탕 하면서 빨간 게 생각나더라고요. 아, 네. 싱싱한 거 안 드셔서 그래요. 그런가 보네. 국물 좀 맛을 보겠습니다.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골이니까 또 국물을 먹어봐야지 이제 대구 맛이 얼마나 진하게 우러났는지 진짜 진국입니다. 아, 육고기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감칠맛이 돕니다. 그렇죠. 예. 아무래도 생 대구탕이니까 부드럽고 그렇죠. 국물이 맑게 그러니까 국물 맛 자체도 깔끔하고 이렇게 맑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애를 한번 드려볼게요. 아, 애는 이렇게 부위별로 맛보는 거죠? 아, 예, 그렇죠. 이 비타민이 가장 많은 부위예요. 아, 이게요? 눈에도 좋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애를 녹이는구나. 고개처럼 보여요. 애가 또 입에 들어가면 살살 애간장이 녹잖아요. 입에 살살 녹죠. 제가 또 대구간 엄청 좋아하거든요. 대구가 신선하니까 더 맛있더라고요. 어떠세요? 어떤 나라의 치즈에 비교했습니까? 이 A의 맛을. 이게 에 그러면 이게 들어가야지 저는 생선 국물 맛이 이렇게 참 이렇게 이 여기서 우러나는 것 같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그 고소한 맛이 좀 살아나죠. 예. 약간의 기름기가 뜨면서 네.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. 일단 우리 알 한번 더 알 한번 드셔보시고. 와, 저 알 되게 좋아하는데. 와, 고소한 알도 빼놓을 수가 없죠. 알이 다른 생태나 동태나 이런 알하고 또 다르게. 퍽퍽하지 않네요. 그냥 넣은 거예요. 생알이라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. 네, 알이 부드럽게 고소하게 그냥 알알이 이렇게 톡톡 터지는 그 맛이 참 좋습니다. 살 이제 먹어줘요. 쏙 빠진다. 그래. 살 먹어요. 와, 그냥 완전 입에서 녹겠네요. 진짜 탱글탱글하네요. 그냥 녹아요. 와. 호영 씨한테도 이 맛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. 탱글탱글하다는 느낌이 드네요, 진짜. 맛있죠. 아, 저거 느끼고 싶다, 저거. 와.